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간도 크고 겁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평양, 이른바 1m 곱하기 1m 종이의 무게를 100g 모조지를 사용하지 않고 1.7배나 무거운 170g 모조지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분의 반응입니다. 국역투표지, 그러니까 법적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조달을 위해서 작성한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적인 선거에서의 국역투표지는 100g 모조지 혹은 100g 백상지를 사용합니다. 그게 평양 1m 곱하기 가로세로 1m 곱하기 1m의 그런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종이의 무게가 100g이 바로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 재견표라는 것이 지금 대법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엉터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맨 먼저 10분이나 30분만 투입이 되면은 모든 재검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재검표와 재개표, 리카운팅 재개표하고 재검표, 포스트 일렉션 오딧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투표지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표지의 무게, 크기, 밀도, 인쇄 상태 등을 보면은 금세 진짜와 가짜, 위조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짜 투표지가 나오면 그것은 곧바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바로 선거 무효가 선언돼야 됩니다. 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3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입하게 되면 감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개표를 가짜와 진짜를 다 모아서 그렇게 수를 세고 거기서 일부를 빼내서 또 감정을 하겠다, 한 달, 두 달 지나는 그런 감정을 유지한 것은 대법관들이 분명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겁니다. 공직선거법 179조 무효투표는 무효투표 사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9조 1항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선거 무효 사유에 속한다. 정규 투표용지입니다. 국역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가감없이 무효투표가 되고 그것은 바로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됩니다. 양산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공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불구하고 조재현 대법관은 완강하고 단호하게 투표지 무게를 재는 행위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물론 측정한 투표지 무게 측정 결과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재건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짜 투표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가려내는데 가장 쉽고 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무게를 재보는 겁니다. 100장 무게를 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100g 모조지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150g 모조지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170g 모조지를 사용했는지 100g 모조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가짜 투표지라는 겁니다. 민경욱 국토부 상임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양은 가로 1m 곱하기 세로 1m 종이 무게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강식 님이 설명을 더합니다. 평양, 영어로 basis weight는 일정 면적의 종이의 중량, 무게를 말하는 것으로 가로 세로 1m, 1제곱미터의 면적 종이의 중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미터 평량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그러니까 30 곱하기 3cm 곱하기 30.3cm 면적의 종이의 중량을 돈중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측평량이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바로 미터 평량을 말합니다. 1m 곱하기 1m, 가로세로 1m의 면적에 바로 해당하는 무게가 평량입니다.
평량 100g짜리라는 것은 1m 곱하기 1m의 종이의 무게가 100g이라는 겁니다. 계산하기 아주 편합니다. 가로 10cm 곱하기 세로 10cm면 1g이 돼야 됩니다. 가로 10cm 곱하기 세로 10cm면 1.11cm면 1.1g이 됩니다. 세로가 15.4cm 그리고 가로가 10cm면은 바로 한 장당 1.54g이 됩니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가로 10cm, 세로 15.4cm 투표용지 100장의 무게를 쟀기 때문에 평량 100g짜리라면은 당연히 154g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재봤더니 여러분 무려 264g이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경남 양산구을 재검표장에 나온 사전투표용지가 평량 100g짜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 100g 모조지가 아니라 170g 모조지, 정상적인 구격투표지보다도 1.7배나 무거운 그런 투표지를 사용한 겁니다. 바로 그냥 부정선거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격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한국의 기본 용지 구격은 100g이고 중국의 기본 용지 구격은 150g입니다. 결과적으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게 되면 지금처럼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의 100g 모조지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150g 모조지를 뜻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것은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좀 낙후된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압축 기술 같은 게 아마 모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천 연수구에 참가한 인쇄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참관인들은 투표지가 너무 두껍고 무겁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원고 측 참관인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양산을에서 무게를 직접 측량한 결과 170g 모조지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선거 무효의 첫 번째 해당 사항에 속합니다. 문제는 양산을에는 물론이고 현재 재검을 기다리는 전국의 120여 군데 투표지가 대부분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구격 투표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는 이 투표용지가 한국산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한국 선거가 중국과 연결됐을 또 하나의 유력한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임을 말해주는 바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 채택은 조재현 대법관이 단칼에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인쇄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간방에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말 간이 커도 너무 큽니다. 정규 투표지가 100g, 1제곱미터에 100g짜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170g을 사용하고서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증거물들이 어떻든 간에 영등포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어지는 부분에서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관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검표장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10분에서 30분 정도 투입해가지고 투표지의 진위 여부, 가짜와 진짜 여부를 판정한 것이 제대로 된 재검표를 실시하는 첫 단추에 해당한다. 그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밀어붙이셔야 조재현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법관들은 자기 방식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와 비행과 불법을 덮어주는 쪽으로 아마 재검표가 아니라
재개표,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섞어서 우리 집 돼지와 남 집 돼지를 다 섞어서 돼지 수를 세는 그런 무의미한 일에 많은 시간을 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30분만 종이 무게를 재는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8월 30일 날 바로 영등포을 재검표를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전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재검표의 방법을 왜 거부하는가? 조재현 왜 거부하는가? 조재현 답하라 왜 거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시고 많이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조재현 대법관은 거부하는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그런 불법을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쉽고 날밤을 셀 필요도 없고 6시간 7시간 가짜 투표지를 셀 필요도 없고 가장 단순 명료한 것은 바로 100장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럼 장당 한 장당 무게가 나옵니다. 100g 모조지를 사용했는다, 150g 모조지를 사용했는다, 170g 모조지를 사용했냐가 판가름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많은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셀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로 인쇄 투표지의 무게를 재는 것, 그것이 바로 재검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여론을 환기해서 조재현 대법관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